네, 애터블 시청자 여러분, 족정과 난민 월요일에 가요제가 좋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순서로 저와 함께 늘 옆에서 수고하시는 족정 선배님의 울고 넘는 박달재 고목나무로 마무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지 못한다 해도 보고
싶을 거예요. 버리시나요? 가지 말라 예언하고 가지 말라 붙잡아도 이미 돌아선 사람 차라리 작은 등불이 되어 이곳에서 살면은 언젠가는 먼 훗날 한 번쯤 나의 빛이 되어 줄 거야. 그래 그래 살아보자. 세월 속에 그 얼굴은 변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신 우리 초대 가수님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 네, 깊어가는 가을인가 했더니 티안길입니다. 가을의 티안길, 또 겨울을 장만할 수 있는 입동, 네, 입동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셋째 주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네.